어떻게 그게 가능해? 빌딩같이 큰 건물을 주인도 모르게 판다고? 부부면 가능하대. 인감 증명서 위임장 다 완벽했대. 그거 알고 아줌마 표정이 심상치가 않았다는데 이러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다시 아저씨, 아니 그 남자한테 가야겠어. 뭐 하려고? 분하고 억울해서 이대로 못 있겠어. 차라리 내가 경찰서 갈게. 안 돼. 누나. 안 돼 명조야. 나도 분하고 억울해. 그렇다고 너 그 사람 때려서 너가 잡혀가면 그 사람 누나나 깜빡할 것 같아? 오히려 너 집어넣고 좋아할 거야. 상대방한테 감정을 들킬 필요는 없잖아. 은조씨도 명조도. 그럼 이대로 가만히 있어요? 흥분하고 화를 낸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더라고. 우선 카드부터 시작하자. 카드요? 신용카드 얘기해요?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 알아봤는데 부부라도 카드 도용은 범죄가 성립된대요. 경찰에 고발해요. 어떻게요? 고발장 써서 경찰에 제출하면 돼요. 나머진 경찰한테 맡겨야죠. 아니 그걸로 만족하라고요? 아줌마 빌딩 몰래 팔아먹은 거 알았으니까 증거를 찾으면 돼. 분명 어딘가에 허점이 있을 거야. 그건 은주 씨 말이 맞아. 김 사장님 뒤에서 위임장을 만들어 건물을 팔아먹을 정도로 뻔뻔하고 대범한 사람이야. 쉽게 보면 안 돼. 고발장부터 접수할래요. 별일 없었지? 네. 이상해. 아, 뭔가 찜찜해. 마치 내가 올 걸 미리 안 것처럼 너무 정확했어. 이 사람이에요. 잘 좀 보세요. 네. 이 사람? 그거 경찰서 앞에 있는 상가 시세 알아보고 간 사람이네. 시세요? 아 그렇다니까요. 그걸 지금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그것만 물어보고 갔다니까. 정말이에요? 혹시 계약하거나 그런 거 뭐 아니죠? 아유, 아 상가 주인도 아닌데 계약은 무슨 계약? 그냥 뭐 시세만 물어보고 갔어요. 예. 근데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 상대하실 텐데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맞죠? 맞아. 시세만 묻고 갔다면서 정 선생이 상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 부동산에서 어떻게 알았대? 아씨, 확실히 뭔가 냄새가 나는데 이거.